안녕하세요, 장난감님입니다. 저의 보물 찾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그림, 무기 만들기, 윙라이온, 카이온의 라이온 포트레스, 날개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와! 자, 여기는 제가 만든 변신업체에서 만들었던 윙카이온 레드가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카드 있잖아요. 윙라이온 포트리스. 윙라이온의 라이온 포트리스. 여기 있는 이 날개를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볼게요. 어때요? 멋있겠죠? 자, 여기처럼 보세요. 여기 윙라이온이 밑에 있는 카이온을 이렇게 감싸주고 있어요. 이 날개로 이렇게 감싸주는 게 바로 라이온 포트리스라는 기술이에요. 자, 그래서 날개가 큰 날개가 필요하겠죠? 장난감자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자, 우선 이거를 만들려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형태 파악이죠. 자, 우선은 로봇들은 뒤로 가고요. 형태를 보니까 지금 아직 윙라이온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진을 보고서 그려보려고 해요. 윙라이온의, 자, 이게 윙라이온이라면은 크기가, 날개 크기가 한 몸에 한 2.5배 정도 되네요. 이만큼의 2.5배. 하나, 둘, 이 정도? 이 정도까지는 가야겠네. 이 정도까지. 크기를 대충 잡아줍니다. 크기를 대충. 여기 실제 실물에 붙일 거기 때문에 실물과 크기를 비교해서 한번 크기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밝은색 색연필로. 보자. 이거를 날개 크기가 엄청나게 크겠는데요? 날개 크기가 그러니까 날개 크기가 한 이만하겠는데요? 날개가 보이시네요? 엄청 클것 같아요, 날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터니메 카드가 지금 2기까지 나오고 2년이 지났는데 이게 아직 설정집 하나 제대로 없다는 게참 웃기는 거예요. 지금 애니메이션이 2기가 나왔는데 설정집이 없어서 지금 카드를 보고 그리고 있는데 카드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보세요. 여기 양쪽 날개 짝짝이로 나왔어요. 이거 3D로 만들었으면서 이렇게 짝짝이로 이거 했다는 건 뭔가 문제가 큰 겁니다.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한번 대충 크기를 잡았으니까 한번 형태를 잡아볼게요. 큰 형태가 일단 중요하고요. 자지장 거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큰 형태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이, 부러졌다. 짜잔! 자, 스케치를 완성했어요. 자, 여기 있는 라이온 포트리스 날개하고 비교를 하면서 해봤는데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한번 직접 한번 색칠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날개가, 어우, 날개가 엄청 커지네요. 거의 두 배는 커졌는데요. 좋아요. 색칠합니다. 색칠 시작! 자, 색칠을 하려고 했더니 밑에 이게 자국이 남아가지고 잘라서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가위로 잘라가지고 할게요. 자, 이거를 앞뒤로 할 거기 때문에 자, 가위로 자른 대신 자, 4장을 자를게요. 왜냐면 왼쪽, 오른쪽을 다 해야 되니까요.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자, 네 장을 한꺼번에 잘라가지고 한번 여기 있는 이 가위로 잘라가지고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 이렇게 똑같은 걸 4장을 자, 가위로 잘라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색칠해야겠죠? 여기는 너무 이렇게 나와버려서 색칠하기는 좀 힘들고 다른 데부터 색칠을 해볼게요. 어떻게 정확히 색칠했냐면요, 이거 힘들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씩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거는 짜잔. 일자 드라이버예요. 작은 일자 드라이버인데 이걸로 칼로 하면은 이거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칼처럼 날카롭진 않대. 하지만 삐죽한 게 필요하겠죠. 송곳도 괜찮겠죠. 송곳은 잘못하면 빵꾸가 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모양대로 한번 모양을 이렇게 자국을 내는 거야, 자국을. 짠! 자, 이제 이번에는 색칠해 볼게요. 색칠. 자, 색칠하려면은 자, 이렇게 여기 있는 화면을 보면서 색칠을 할게요. 색칠 시작!
날개 내장을 다 색칠했습니다. 와! 자, 정말 힘들었는데요. 오래 걸리고. 자, 이제 이 내장을 서로 앞뒤로 이렇게 풀로 해서 붙여줄게요. 이 풀로 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윙레어 날개 두 개를 양쪽 이렇게 붙였어요. 자, 이제 코팅할 일이 남았죠? 자, 코팅해야지 이게 안 벗겨지겠죠? 자, 코팅을 한번 해볼게요. 코팅할 때는 여기 있는 이 두꺼운 투명 테이프로 한번 박스 테이프로 코팅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코팅까지 마쳤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윙카이온 날개에다가 이거를 붙여볼까요? 자, 이게 이쪽, 이게 이쪽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걸 붙이려면은 필요한 게 있죠. 바로 양면 테이프. 양면 테이프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시작! 짠! 드디어! 윙라이온 카이온! 라이온 포트리스! 완성! 와! 자, 이 엄청난 날개 크기 한번 알아볼까요? 크기는 약 우와 크기가 60cm에 60cm 그리고 앞뒤로는 8.5cm. 우와, 엄청나게 큰데요. 자, 한번 모습을 볼게요. 둔, 투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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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투투, 둔, 투투투, 둔, 우와, 엄청난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윙라이온 포트리스의 합체를 명령한다. 윙라이온 포트리스로 라이온 포트리스로 합체. 아우. 튀킹.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있는 카드를 보면은 맥카드를 보면은 자, 날개를 90도로 꺾어서 여기 밑에 있는 카이온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꺾냐면요. 자, 여기 있는 끝에 날개를 띄워줘가지고 90도를 꺾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붙여줘요. 이렇게. 그렇죠. 잘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붙여줘요. 이것이 바로 윙라이언 카이온 라이언 퍼트리스. 우와 멋있다. 자, 윙라이언이 아빠잖아요. 그래서 아들인 카이온을 이렇게 날개로, 커다란 날개로 감싸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둔 투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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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 푸시. 우와, 엄청 멋있다. 자, 역시 윙라이언은 이 커다란 날개가 매력이네요. 자, 어때요? 실제 메카드하고 비슷한가요? 우와, 거의 똑같은데? 역시 장난감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윙라이언 날개를 실제로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자 집에서 한번 저처럼 만들어보세요. 자,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다음 무기는 누구? 여러분, 다음 무기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더 높이 날아, 새로운 세상으로. 너와 나의 힘은 그대로, 빠빠빠빠. 저 푸른 하늘 향해 너의 멋진 날개를 펼쳐봐. 미래를 위해. 메카니멀, 고, 고, 고.